괜찮은 문명이 이기면서도 바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하면 수출에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아삭한 과학 이야기가 가득한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유시연입니다. 제주도에 전기자동차가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시범적으로 몇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0년쯤 뒤에는 제주도의 거의 모든 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미래 SF 영화에나 나오는 전기자동차가 이제는 저희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2,000대가 넘는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자동차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는 전기자동차란 과연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해주실 강연자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김필수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전기자동차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네. 그 전기자동차가 저는 최근에 등장한 건 줄 알고 있었더니 에디슨이 처음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전기자동차는 지금 사용하기는 내연기관차, 네? 가솔린이나 디젤차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오래돼서요. 1800년대 후반이니까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석유자원이 많이 개발되면서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가 많이 활성화됐고요. 상대적으로 단점이 많았던 이 전기자동차는 사장이 되다가 네.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원조는 전기자동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데 다시 등장을 했다. 이게 다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가 재밌어지겠는데요. 네. 자, 그럼 우리 교수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전기자동차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 친환경 자동차 중에 한 종류라 그러는데요. 이 1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내연기관차,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부분들은 가솔린차 내지는 디젤차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엔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밖에다 전달하는 게 지금의 내연기관차인데요. 이 전기자동차는 시대가 많이 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가미된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전기자동차가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를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마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지구 환경 변화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기온을 보게 되면은 뭐 눈이 안 오던 지역에 눈이 많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장마, 순간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이상 기온인데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돼서 나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 환경 오염원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문명이 이기면서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지금 말씀드린 내연기관차인 가솔린이나 디젤차 같은 데는 엔진, 특히 석유자원을 연소를 시키면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바로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가스인데 이 가스가 상당히 오염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들이 지구상에 뭐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낸다든지 또 직접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은 바로 이 지구의 이상기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금의 자동차를 좀 개선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지 않을까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친환경 자동차가 부각이 됐고요. 특히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0대 중에서 특히 10대 중에서 몇 대입니까? 거의 4분의 3 정도는
외국에다 수출할 겁니다. 국내보다도 외국에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바로 수출 주도형의 우리나라 국가인데 그 양대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죠. 그런데 자동차를 수출할 때 외국에서 친환경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수출에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친환경 자동차를 개발해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구 환경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세계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라든지 뭐 또 전문 용어지만 질소 산화물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매연 아실 거예요. 직접 폐를 들어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죠. 이런 것들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어렵게 만드는 거죠.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은 그러한 차를 개발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하면은 보통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부분들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이렇게 해서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 전기 자동차가 필연적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지금의 내연기관차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등장을 한 이유는 기존만 하더라도 석유자원이 원체 저가였었고요. 에너지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또 이동수단에 대한 어떤 갈구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자동차가 100여 년 동안 개발되면서 가솔린과 디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환경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예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단점이 상당히 기술 개발을 통해서 많이 해결됐다는 거죠. 예전만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하면은 배터리가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전기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서 모터의 회전력이 밖에 전달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전기자동차인데 지금의 기술은 배터리 성능도 좋아졌고요. 모터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점을 많이 없애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지금의 전기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전기자동차 들어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또 다른 친환경 자동차하고 얼마큼 차이점이 있나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또 가솔린 자동차하고 디젤 차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완전히 틀립니다. 가솔린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이 공기하고 연료를 섞어서요 엔진룸 속에다 집어넣고 우리가 불쏘시개라 그러죠. 불꽃을 집어넣어서 터뜨리는 겁니다. 그 힘을 이용을 해서 피스톤을 돌리고 그 힘이 밖에까지 전달되는 게 바로 지금의 가솔린 자동차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젤은 조금 틀려요. 디젤은 일단 안에다가요. 실린더 안에다가 공기만 집어넣어가지고요. 공기를 압축을 가합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공기 분자가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그 속에다가 연료를 집어넣으면 순간적으로 그 열을 이용해서 폭발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방식을 우리가 압축 착화 엔진이라고 그러고요. 가솔린 방식을 불꽃 점화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려요. 그러나 모두 다 석유자원을 이용을 해서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나오면서 매연이라든지 또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면서 환경 문제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기자동차 하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립니다. 지금의 자동차 길거리에 아마 보신 분 있겠지만은 각종 전기자동차가 국내에서 수입차도 그렇고 아마 여섯 가지 모델인가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그 보면은 가장 일반 자동 내연기관차하고 틀린 점 중에 한 가지가 소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엔진 소리가 아예 없죠. 오직 돌아가는 거는 모터 소리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있는 엔진하고 변속기 아시죠? 1단, 2단, 3단, 4단 하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기계죠. 이 핵심에 해당되는 엔진과 변속기 두 개를 빼버리고요.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크게 집어넣고요. 배터리 하게 되면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저장해주는 장치죠. 배터리에다가 또 모터를 이용을 해서 모터는 뭡니까? 전기 에너지 집어넣어서 회전력을 얻어서 밖에 돌려주는 힘이죠. 그래서 엔진과 변속기를 빼내고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주기 위한 컨트롤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확연히 틀리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뭡니까?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는 동력원을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하고 또 배터리의 일부를 집어넣어가지고요. 두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정지에서 조속으로 달릴 때는 배터리로만 모터로만 가고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는 내연기관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고속에서는 내연기관이 돌아가고 그래서 배터리를 이용한 모터와 내연기관 두 가지를 겸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두 가지를 겸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고, 전기 자동차는 완전히 배터리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죠. 수소는 지구상에 지구가 생긴 이래 무진장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산소는 공기 중에 추출하면 산소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시키게 되면은 결합될 때 에너지가 나오고 찌꺼기는 H2O, 물이 되면서 물만 배출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무공해다, 무공해 자동차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문제는 자동차는 일생 동안에 아마 4번, 5번 정도 교체를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차 한번 교체하려면은 수천만 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차는 경제성 논리라는 겁니다. 가격에 맞아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내연기관차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전기 자동차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입니다. 동급이.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들면 1억에서 2억 사이예요. 그림의 떡이죠. 사용을 못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게끔, 그러면서도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겠죠. 또 아마 자동차는 물건만 만들어낸다고 파는 건 아닙니다. 길거리에 공로상에 다니면서 법규나 제도가 구비가 돼야 되고요. 또 5년, 10년을 사용을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전기자동차의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 역시 가격이 한 일반 내연기관차의 2.5배에서 3배가 된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작년부터 국내에서도 민간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사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일부분 보조금을 지원해줘가지고, 아까 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간용으로 판매를 할 때 2,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1,500만 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제주도에서 800만 원 지원해주니까 전기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다. 그러면 2,300만 원 지원해주니까 1,7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1,700만 원이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자, 구입은 쉽게 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충전할 때,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주유소에 들려서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를 주유하면 되겠죠. 그러나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에 전기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되니까 충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충전기도 급작스럽게 집어넣는 급속 충전기가 있고, 6, 7시간 동안 서서히 충전시키는 완속 충전기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주변에 있어야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는 있어도 충전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의 충전소와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를 전국 각 곳에 집어넣으면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했는데 10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5년 사용했더니 배터리가 완전히 고장났다. 배터리 값이요, 전기자동차 전체 값의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전기차다 그러면 2,500만 원짜리입니다. 5년 사용하고 2,500만 원짜리 배터리를 간다. 알레인 죽는 게 낫죠. 들고 뛰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런 전기자동차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10년 동안 내구성도 좋아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일반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시작된 지 10년도 채 안 됐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성이라는 겁니다. 이 전기자동차 자체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죠. 무공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는 게. 그러나 간접적인 오염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전시키는 전기에너지를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냈다. 그럼 화력발전소는 석탄이나 석유를 뗐다. 그러면 굴뚝을 통해서 오염물질 많이 나오죠.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따라서 그 전기에너지를 전기자동차에 충전을 시킬 때 만드는 전기에너지 자체도 무공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면 완벽한 무공해 자동차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여름만 되면은 뭐 5%, 6% EV율을 해가지고 전기 아껴 쓰자. 특히 오후 3시에서 뭐 4시 되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자동차가 몇백만 대 공급되면은 이거 전기 에너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고민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건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라 해가지고 밤에 남아있는 심야 전기를 이용을 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는 많이 있는 여유분의 예비 전력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죠. 우리나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세계에서 2급입니다. 또 전기자동차도 잘 만들죠.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에 해당되는 리튬에 해당되는 것은 가장 세계에서 2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개 회사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만 잘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또 완성차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급된 전기자동차가 작년 민간용 판매까지 아마 지금 시점으로 보면 2000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데서는 각 나라별로 몇만 대씩 공급이 이미 돼서요. 이미 활용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사용량이 많아지면 가격도 떨어지겠죠.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요. 또 충전 인프라도 많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덜 돼 있다 보니까 선진국 대비해서 4년, 5년 정도가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문제도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반 자동차는 아마 골목길 갈 때 보면은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가다 말고 소리가 들리면 옆으로 피하죠. 알고요. 그러나 전기 자동차는 전혀 소리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반대로 선진국에서는 제도를 구축을 할 때요. 자동차는 소리가 나야 된다. 라고 놓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소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모터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바깥에 인위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요. 소리를 바깥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반인들이 접촉사고도 없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러니하죠. 거꾸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자동차인데 소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일반 교통사고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도적 법적 구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몇 년 뒤떨어져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차원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자동차 만드는 나라는 모두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에 유일하게요 중진국이 자동차를 선진국까지 올린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친환경차, 전기차를 비롯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전기자동차는 선진국에 비해서 격차가 4년 정도 벌써 생기고 있어요. 배터리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도 잘 만들어서 함께 산학연구가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죠. 이 전기자동차의 필요성, 또 보조금 제도도 활성화시키면서 활성화시키게끔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우리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직면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러나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굉장히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요. 또 선진국 수준인데 우리가 기준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전기 자동차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의 자동차가 변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첩되는 시간이 되는데 우리의 먹거리 차원에서 향후 2, 30년 정도는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국민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수출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양대축을 짊어질 이 먹거리를 전기자동차에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기자동차 일반 계획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강연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미래 산업을 위해서 꼭 네. 육성해야 될 게 이 미래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면 혹시 그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개솔린 자동차가 사라지면서 휘발유 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얼마큼 활성화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석유자원 존재하는 한 분명히 갑니다. 문제는 전기자동차가 등장을 하면은 완전히 대체를 100% 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이 130년의 역사 동안에 자연스럽게
점유율을 늘려나는 거죠.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가 점차 늘어나고요. 이 가솔린차 같은 내연기관차는 점차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기 때문에 향후 한 15년, 20년 후에 있으면은 한 네 가지 자동차가 시중에서 혼재돼서 사용될 겁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이게 혼재되면서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충전소도 필요하고 주유소도 필요하고요. 또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기술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니까 혼재되는 시기가 앞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그 오신 남자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쪽에 남자분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전기 자동차를 언급하시면서 전기 생산에 따른 그 간접적인 그 환경 오염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할 때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을 만들면서 오히려 연료 절감 등 환경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을 만들면서 오히려 더 많은 오염이 일어난다 이렇게 제가 읽었거든요.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또 전기 자동차는 그런 뭐 제조 엔진 제조 과정에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동차가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큼 환경 오염원이 많이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차를 만드는 과정부터 얼마큼 환경 오염원을 덜 배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엔진을 더 복잡하고 시스템이 어렵다 보니까 오염원이 더 배출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데요. 충분히 처음에 많이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차만 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장 자체에서부터 오염원이 얼마큼 덜 배출하느냐도 규제 대상으로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자동차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환경 오염원을 처음부터 얼마큼 낮춰주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오염 문제도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 네.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맞춰주지 않으면 판매 자체도 어렵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도 어렵지만 규제도 어렵고요. 네. 기술도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는 모두 다 선진국일 수밖에 없고요. 또 자동차를 잘 만들어내면은 그 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굉장히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세계에서 연간 2천만 대의 시장인데요. 지금도 10여 년 이상을 노력하고 있지만은 완전한 국산화시키는 데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부심 느껴도 괜찮고요. 또 그런 부분의 만족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라고 하면 누가 뭐래도 배터리인데요. 네. 그죠? 이 배터리 부분인데 우리 왜 보통 사용하는 건전지 같은 경우에도 폐 건전지 이렇게 수거함이 따로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 자동차에 사용하는 배터리도 분명히 폐 배터리가 나오게 네. 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미리 세워져 있는지요?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되면서요.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화재가 생겼거나 아니면 사람은 군난할 때 전기감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기자동차 관련 군난이라든지 구조법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네. 또 리사이클링 폐차를 시킬 때도 배터리 분리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게끔 이 시스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차만 판매는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구현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환경을 위한 자동차이니만큼 다른 모든 주변 인프라도 함께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해 주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기 자동차 테슬라는요, 평범하게 생긴 전기 자동차에 혁신적인 디자인을 가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에서는 무인 자동차로서 또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죠.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전기 자동차들이 이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학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과나무
코너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와 과학에 대한 생각의 지평을 넓혀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사과나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